의정부 교구는 9월 14일자로 교구청 직제개편과 지구장 본당 지정 및 3개의 본당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본당은 공소에서 본당으로 승격된 직축성당과 야당리 성당, 그리고 식사동 성당으로 본당 신설과 함께 사제 인사이동으로 주임 신부가 각각 부임했습니다. 한편 신설 본당은 10월 3일 주일에 각 본당의 부지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면서 본당으로서 첫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최성우 세례자 요한 신부가 부임한 야당리 선당은 500여 명의 신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당 설립의 첫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최성우 신부는 강론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느님께로 이어지는 사다리와 같은 성당이며 이 사다리가 놓일 방향과 주님께 정확히 갈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성당이 되는 것이 야당리 성당이 지향하는 바라고 본당의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우리 검소하고 소박하면서 그리고 검소하고 소박하다 해서 그것이 촌스럽거나 아니면 세련되지 못한 방향이 아니라 세련되면서도 세계적인 동향과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런 본당 공동체로 아름답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다 할 무렵쯤에 오늘 복음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강론에서 최성우 신부는 야당리 맑은 연못 성당의 본당 이름에 대한 설명과 신설 본당으로서의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밝히면서 본당이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성가 대 성가 인원 너무 적다고 그러면 저하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지금 다 결정해요. 근데 그래도 본당 공동체 대표들이 좀 일단은 좀 구성이 돼야 뭐가 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10월 15일 정도까지 추천받고 우선 총구역은 벌써 투표해서 뽑았거든요. 이제 총구역 간부들만 이제 구성하면 되니까 준비는 벌써 다음 주면 다 된다고 보고 사목회도 10월 15일 정도에는 구성하겠습니다. 한편 미사에 앞서 이기헌 교구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한만옥 신부와 선교사무국장 강신모 신부가 본당 설립을 위한 축하 방문을 했습니다. 이기현 교구장은 본당 설립 축하 인사말에서 이제 시작되는 본당의 한계는 아직 성전도 없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새롭게 가꾸어야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신자들도 마음의 성전을 차근차근 지어나간다면 본당이 모두 지어질 때 신자들 또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마음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본당 교우 여러분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리지만은 언젠가 여러분들이 함께 성전을 지어가면서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이제 마음의 성전을 지으면서 아주 크고 아름다운 크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름답고 튼튼한 그런 성전을 함께 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본당 신부님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 본당 신부님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면서 또 여러분들 서로 일치를 이루고 화해를 서로 이제 화목하게 지내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에는 500여 명의 교우가 함께하는 축하 한마당이 열려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희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고 그 연못에 하느님 모습을 맑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본당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야당리 성당은 운정성당과 탄영성당에서 분리되어 파주시 교합 야당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할구역은 덕이택지개발지구 전체와 덕이동을 비롯해 동페리 일부와 야당리 목동리 일부로 의정부 교구 8지구에 속했으며 인구수 13,752명에 신자수 1,021명, 세대수 353세대로 이루어졌습니다.